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만년 후보 공격수인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그야말로 자신의 축구 인생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이자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와 레스터시티 간의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상대한 레스터시티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2자리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보다는 성적이 안 좋은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부담이 되는 상대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고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레스터시티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공세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 2대1로 끌려가는 힘든 경기를 펼쳤는데요. 사실 후반전 추가 시간 5분까지 거의 소요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거의 무조건 졌다고 봐야 할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토트넘의 교체 들어온 공격수 스티븐 베르바인이 갑자기 폭주하면서 후반전 96분 그리고 97분에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역사에 손꼽을 정도의 비현실적인 극장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베르바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 세리오 레길론과 교체 투입되어 극적인 매치 위너가 되었다. 처음에 그는 블로킹 당한 맷도어티의 침투를 이어받아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었고 불과 79초 후에 그는 슈마이케를 따돌린 후 타이탄 각도에서 훌륭한 피니쉬를 만들어 토트넘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면서 평점 9점을 부여했고 후스코도 평점 7.8점, 소파스코어 평점 8.8점, 폼몹에서는 평점 8.6점을 부여하면서 베르바인 선수의 활약을 칭찬했는데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역시 스티븐 베르바인의 활약에 대해 스쿼드에 베르바인의 특성을 가진 선수는 없다. 테크닉적으로 아주 좋고 1대1 상황에서 아주 좋은 선수다. 라면서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베르바인 선수는 심지어 오늘 넣은 두 골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골과 두 번째 골이었을 만큼 정말 깜짝 활약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의 현지 매체인 가디언즈에서는 베르바인이 깜짝 활약하게 된 것에 대해 레스터시티의 수비수 찰라르 스웨인지의 도발이 역할을 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후반전 94분 레스터시티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PK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넘어진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는 옐로카드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레스터시티의 수비수 찰라르 스웨인지가 넘어진 스티븐 베르바인에게 화를 내면서 도발했고 그로 인해 각성한 스티븐 베르바인이 두 골을 터뜨렸다면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레스터시티가 2대1로 이기고 있던 추가 시간에 찰나르 스웨인지를 밀쳐내면서 운이 좋았던 스티븐 베르바인은 추가 시간에 두 골을 터뜨려 토트넘 핫스퍼가 프리미어리그 5위 자리로 올라설 수 있게 했다. 아약스로 이적할 확률이 높았던 이 네덜란드 윙어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 핫스퍼의 무패행진을 9경기까지 연장하기 위해 79분에 교체 투입됐다. 페널티킥을 노리고 쉽게 그라운드로 넘어졌던 스티븐 베르바인은 일어나라는 스웨인즈의 말에 분노하며 반응하면서 답답함이 끓어오르는 듯했다. 대신 스티븐 베르바인은 맷 도어티의 공이 스웨인즈의 가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베르바인은 토트넘 팬들을 환상으로 몰아넣었다. 그런 다음 유리 틸레망스가 킥오프에서 공을 내줬을 때 해리 케인이 스티븐 베르바인을 향해 중앙으로 패스했고 스티븐 베르바인은 캐스퍼 슈마이케를 따돌리고 반대쪽 포스트에 슈팅을 하면서 스웨인즈를 지나쳐 역전골을 넣었다. 라면서 찰나르 스웨인즈의 스티븐 베르바인을 향한 도발이 베르바인을 자극시켰고 결국 베르바인이 경기를 뒤집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와 찰나르 스웨인즈 선수의 충돌에 대한 레스터시티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스웨인즈가 베르바인의 재부팅 버튼을 작동시켰어 터키 사기꾼을 체포해서 공짜로 프라이부르크로 돌려보내 찰나르 스웨인지의 인생 최대의 실수다. 베서 가르트와 스웨인지는 쓸모없는 찌꺼기들이다. 틸레망스도 개똥 같았어. 열받게 안 해. 등등 스티븐 베르바인을 자극시킨 찰나르 스웨인지에 대해 많은 레스터시티 팬들이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에게는 아약스 이적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토트넘에서의 입지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이번 활약이었는데요. 베르바인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토트넘에서는 베르바인을 보낼 생각을 좀 접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과연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가 앞으로 토트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